오늘은 저희가 그 마세라티 대전점에서 저희 VIP 행사를 좀 초대를 해주셨어요.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이 매장에 한번 왔는데 네. 뭘 해야 되냐 근데 와서? 몰라. 그냥 일단 와달라 그랬어. 너 SUV 좋아하니까 르반떼나 구경하고. 그러니까 난 오늘 르반떼 보러 왔어. 이게 두 명이 한 방에는 안 되나?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게 얼굴 잘 맞으면 두 명이 한 방에 될 것 같아. 이거 그거잖아. 이거 인생 내 컷 그거. 이거 얼굴 닦는 거야. 얼굴 닦으면 될 것 같다. 아이고 이게 일일이 챙겨줘야 돼 진짜. 나 제가 지금. 자. 아 대위님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십니까. 아 근데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데. 아 네네.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희 최고 고객님들 행사도 이제 네네. VIP 시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 뭐 오셔서 네. 시승대 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신형 모델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요. 그럼 여기 있는 차량 모두 다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?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이제 기블리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르반떼 네.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콰트로포르테 차량. 콰트로포르테. 네, 세대 전시장부터 제가 한번 안내. 그렇습니다. 대전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네. 화장실 먼저 가봅시다.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차 사러 왔을 때 여기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출고되는 것만 기다리다가 그 받고 그냥 와버렸거든요. 안에 뭐가 꾸며져 있네요. 네, 지금 VIP 시승 행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경품 추첨도 하시고 그분께서도 네. 일단 한번 경품 추첨하실 수 있게. 아, 알겠습니다. 와, 한번 지금 뽑아도 되나요? 아, 그럼요. 지금 뽑아볼까요? 네. 뭐가 많은데? 이거 1등이 콰트로포르테 준대요. 뭐? 야 그럼 나도 뽑을래. 잠깐만 야 진짜 절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행용 하드 파우치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. 예. 자 컵퍼트 계속 나오네. 제가 어렸을 때 마세라티 정말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했는데 네. 저기 밑에 언덕에서 오토바이라가 막 소리 내시면서 올라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딱 와서 이제 오토바이를 봤는데 그게 마세라티였어요 처음에. 제가 처음 마세라티 접한 계기가 그거였어요. 오토바이는 아니고 배기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막 엄청 이쁜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자동차였던 거죠. 그리고 마크를 보고 또 막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마세라티 마크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삼지창 이쁘잖아. 근데 이 액세서리들에 솔직히 삼지창 이렇게 하나씩만 붙어도 다 이쁘더라고요. 마크를 잘 뽑아서 마크를. 다음 장소 한번 가볼까요? 재밌는데 오늘? 와 이거 빨간색 진짜 이쁘다. 레드. 와 레드 컬러. 이 차가 르반떼잖아요. 그치. 네. 안녕하세요. 아 예. 차 보러 오셨어요? 아 예. 르반떼 좀 보려고요. 아 르반떼요. 이 좋나 이거? 좋죠. 좋나? 르반떼. 본인 있으시네. 마세라티를 선택하시고. 아 확 꽂히긴 하더라고. 안에 트림도 한번 보세요. 되게. 안에. 네네. 앉아보세요. 앉아보세요. 가죽 느낌이랑 뭐 핸들에. 아이고야. 네, 이제 결제를 어떻게? 아? 결제. 아, 잠깐만 이 양반아 조금만 더 보고. 아니, 탔잖아. 결제를 어떻게 하시고요? 카드? 카드? 현금? 현금? 캐시? 캐시 계좌이체? 저거 되나? 문화상품권? 르반떼가 이번에 이 차량이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에요? 아 지금 현재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에요. 아 그렇구나. 네, 이전 모델과 같이 전시함으로써 이제 네. 비교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가 근데 르반떼 진짜 이쁘다 이거. 타보세요. 시동도 이 안에 걸 수 있나요? 시동이요? 안 되죠? 아무나 안 되는데 대표님 특별히 이야 키를 봤잖아. 그럼 이 앞으로 뛰어나가. 그대로 나가서 공장으로 가 있어. 시동 걸고 바로 엑셀 밟아. 그렇지. 그래도 되나? 아, 그 만드는 게 어딨어. VIP잖아. VIP. 해보자. 오셨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스포츠 한 번만 해보자. 미치지? 이거 소리 들으면? 아 사? 하나 사? 내가 그래서 대리님한테 이거 홀리듯이 가서 샀다니까. 아 신차도 이쁘다. 요게 이번에 제가 샀던 아닌데 이거 이건 하이브리드 아닌가요? 아 이번에 나오시는 이거? 오.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기 이 화살표 모양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크가 다르다는 거. 하이브리드 배기음 한번 궁금하시지 않나요? 하이브리드 차키도 감사합니다. 이 또 하이브리드 배기음이 전에 한번 타보기는 했다마는 생각보다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차보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 보러 오셨구나. 예, 예, 예. 아, 한, 다른 모델도 한번 봐보려고. 이게 이쁘죠, 선생님. 야, 이 하이브리드. 잘 어울리시, 와,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죠? 이게 전기, 뭐, 그, 일레, 네? 일렉트로, 뭐, 그런 예, 거. 예, 그런 거예요. 아, 예, 예. 찍어봐, 이거 봐. 야, 뭐 연예인인가? 아닌가? 아닌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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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, 일반인이에요.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지? 일반인. 예? 아, 참. 여기서 이제 스포츠 눌러주시고, 이제 밟아보세요. 이야, 이. 와. 된 것 같아. 역시 마세라티 대기업이야, 진짜. 대기업은 진짜 1등이야, 1등. 하이브리드라 해서 사실 대기업이 많이 죽어버릴 거라 생각했었어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아, 네. 근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. 어, 네,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. 네네.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. 이제 뭐 배기음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로 내는 스피커가 아닌 진짜 배기음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덴티티를 뭐 죽이거나 하지 않고 아...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일반인분들은 그냥 외관적이나 혹은 뭐 그냥 마세라티가 좋아서 하이브리드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만족은 하실 겁니다. 충분한 성능은 보여줍니다. 아, 이쪽에 이제 르발대 네.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 아~ 지금 모든 차량들이 1층에는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. 르발대 기블리 카트로프 이게 색상이 지금 블랙 블랙인 거지? 근데 어 근데 펄이 왜 내 도장보다 아니야 내 도장이 더 좋은 것 같아. 프레임이 좋습니다. 어, 진짜 이 시트가 이 빨간색이 되니까. 네, 어떠세요? 와, 여기도 와, 뭐야? 나 왜 거기 그거 없는데 나는? 잠깐만. 오, 뭐야? 왜 이렇게 좋아졌어? 와, 여기 아, 수납 공간도 더 늘어났네요. 와, 어, 깊다. 한데 이제 대표님 기블리와 르반떼 차이점이라고 보고 아, 그래요? 네. 아, 르반떼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어디가 된 거예요, 제가? 네.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. 테일 램프가 아~ 변경이 됐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릴이 오! 아 그러네요? 크롬이 아니네요? 네. 아~ 그리고 이 차량에 크롬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런 스포츠 모델에서는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릴이 상당히 조금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네.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~ 바뀌었습니다. 아, 1년만 더 기다릴걸? 근데 기블리하고 네. 이 르반떼하고 앞에 요 3D창 요 마크가 왜, 어, 맞아. 왜 다른 거예요? 아, 왜 다르냐면 이제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레이더가 필요한데 레이더 센서가 여기에 탑재가 아, 되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달랐구나. 반자율, 아, 그렇구나. 근데 진짜 더 블랙 느낌 나니까 이게 더 멋있네. 르반떼가. 르반떼가 원래 흰색보다 검정이 멋있네. 이 펄이 진짜 막, 어. 위에서 봤던 르반떼라고 또 이 다르잖아 느낌. 수납 공간도 한번 보시겠어요? 수납 공간. 아 이걸 네. 봐야지 올커니. 올커. 오우 넓은데? 오. 들어가 볼래? 들어가봐. 대부분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 들어가시더라고. 아 그래? 그럼 나도 해봐야 돼? 자. 어 예. 근데 충분히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. 아, 재밌잖아. 닫아버리게 돼. 알았어 알았어. 오 넓다. 아, 씨, 진짜 넓긴 넓네요 이게. 이렇게. 잠깐 왜 닫어? 왜 닫어? 오 충분하다 오, 진짜 야 뭐? 굿 나 거기 선 차박인데 이게 차박이네 이게 차박 여기에 누워본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처음 들었어 뭐야 여기 재질 왜 이렇게 좋아 또 그거 부드러워 아 다 이쁘다 제가 사실 제 꿈의 차가 마세라티였어가지고 제 눈에는 다 이뻐 보이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제 꿈의 차였거든요 정말 드림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뻐 보이네요 다 콰트로 프로체 아 콰트로다 와 뭐야 이건 도 와 뭐야 이거 사기야 얘는 나 타볼래 이거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앞에 안 보여 본넷 안 보여 진짜 여기 어 뒤에 타봐야겠다 뒤에 공간이 어떨려나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라 우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선생님 저쪽 가보실? 넓다 와 와 이거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옆 이동하는데도 크게 우리가 뭐 이게 좀 이런 느낌 나게 와 어
머리도 안 닿고. 와, 뭐 우리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, 야, 진짜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. 다리를 꼬아도 뭐 전혀 불편한 그런 게 없어. 딱 거기 앉아도 그냥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. 야, 바깥은 또 가볼까요? 또, 어, 구경 재밌다. 처음 애님 감사합니다. 저희 아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네요. 그 뒤쪽에 지금 네. 있거든요. 아, 네. 아, 오늘 행사에서 사실 시승도 가능하게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. 네, 시승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. 야, 이걸 이 르반떼를 언제 시승을 해보냐고. 그치. 지금 보면은 우리 또 새알람 같이 뭐 일하는 스태프들이랑 또 같이 와가지고 오늘 마세라티 행사장을 또 저희가 언제 구경해보겠어요. 그래서 사실 주행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못 잡아도 감독님 가세요 이제. 우리가 타고 놀다가 아, 행사 나도, 마무리하고 가게. 나도 타고 싶은데. 아, 타고 싶다. 아, 감독님 오늘 참나? 바쁘시니까 빨리 가시고. 가시라고요. 너 편집해야 되잖아. 빨리 가. 제가 운전하면 안 돼요? 뭐라고? 뭐? 제가 운전할게요. 안 돼. 다 가. 만 26세 넘었고 50만 원 있고 면허증 있고 개념이 없고. 개념이 없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가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많이 시끄럽죠? 아, 네. 아닙니다.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일단 오늘 진짜. 영상은 새알람의 브이로그이긴 하다만은 이런 시승 기회가 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시승을 하면서 이 마세라티만의 감성과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토요일 주말이라 사실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제껴두고 오늘 이거나 좀 해야겠어요. 이거 참으면서 오늘 나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. 오늘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놀다 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놓고. 아 근데 그만 찍으면 되지 않아 이제? 다 끝났잖아요 촬영. 어땠어요? 아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. 그냥 개쩔었어. 죽여졌어? 우리 지금 촬영은 다 끝났는데 자 간단하게 대리님 소개해 주시면은 이쪽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또 대리님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. 아, 네네. 안녕하십니까. 마세라티 대전 지점의 김한열 대리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승 행사에 새알람 대표님이랑 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마세라티 차량 구매하셔서 VIP 시승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좋은 기회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새알람 구독자분들 중에 네.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찾아오셨어요? 저 개인적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진짜로. 대리님한테 소개해드리면은 잘해주실 거죠? 아, 그럼요. 네. 잘 해드려야죠.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래요. 예, 새알람 너네 때문에 서비스랑 이런 거 하나 두 개라도 더 받았어라고 하면은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아무튼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마지막 그만 좀 구경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. 딱 끝나는데. 안녕. 나 2층 가야지. 2층. 아, 저 르반떼. 르반떼를 봐야 돼. 르반떼를. 르반떼가 진짜 의외네.